연봉이 1억 이하다. 그럼 무조건 겨울 나실 때는 수면 양말과 수면 잠옷 예, 입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나 이거 살 때부터 바지에 면을 요만큼 덜 주셨어. 아끼셨어. 그래서 그 발목이 시리와 시리와. 성인용도 아닌 것이 아동용도 아닌 것이 그런 걸다 주신 거야. 짧다 보니까 자꾸 이거 입구가 옹졸해 옹졸해. 입구가 너무 작아. 그래서 피가 안 통해. 어떡해. 나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 애써 쿨한 성격이니까. 나 이거 그냥 찢어서 입고 있어. 제 현관문인데 밖이 너무 춥다 보니까 문틈 사이에서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결로 현상이 생깁니다. 방이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아주 잠시 활짝 문을 여는 순간 옥탑은 사방에 벽이 없잖아요. 바람이 한기가 찬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출입문에서 들어온 한기를 막고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중문을 다는 거예요. 중문을 세우게 된다면 얼마나 집이 좁아지겠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커튼을 달 출입문 방안 커튼이라고 벌써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 동냄새를 잘 맡아.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팔고 있는지 너무 대단하더라고. 3회는 정도 해.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놀고 있는 담요가 있네. 그럼 이거를 방안 커튼으로 만들자.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끝에는 여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닫아줄게요. 가장자리가 하나도 안 뜨고 좋아요. 짠! 완벽해. 진짜 좋다. 제가 혼자 사는데 외로웠는데 여기 친구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다. 진짜 마음에 들어. 칭찬해. 조교기 만들 거예요. 인터넷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교기의 가격이 약 5만 원에서 30만 원 넘는 것도 많아요. 딱 하고 샀어. 너무 모았지. 뭔가 그 깝깝한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이미 사놨는데 이거 반품도 못하는데 이거 어때? 이게 가슴이 답답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험판으로 조교기를 만들어서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 조교기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도 괜찮겠다 하시면 여러분들 앉아서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조교기 해봐야 얼마겠어. 이 냉동식품 시켜보시면 다 이런 걸로 줍니다. 결국 스트리폼이 없다고 하시면 인근의 아파트를 돌아다니세요. 경비실에 들어갈 때 약간 이게 마음이 소심해질 수는 있어. 그냥 친구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뇌를 조종시키세요. 지금 재활용함에 가서 뒤적뒤적 하다 보면 이런 거 하나씩 필이 나옵니다. 그러면 냅다 가지고 오세요. 말꼬락을 넣어보세요. 잘 들어가나. 비닐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당장도. 대다스. 찐찐. 어떤 걸 할까요? 완벽해. 요렇게 자르면 그것만큼 참사가 없어. 열기가 빠져나오지 않게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콕 했을 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좋았어. 헐. 괜찮습니다. 예, 이럴 수 있지. 발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쏙 맞아. 눈사람을 그려야겠어. 꼬칼콘 모자 써줘야지. 목도리도 좀 해줘야겠어. 짠!
38도에서 40도 사이가 되는 물의 온도가 약 20분 동안 유지가 될 것인가? 지금 온도가 38도 됩니다. 다리를 놓고 빈 공간은 담요를 덮어줄게요. 물론 이건 담요 아니고 제 목도리지만. 스티로폼 안에서 발가락을 꿈지락꿈지락 하고 있는데 아직도 뜨끈합니다. 너무 더워. 한번 온도계를 확인해 볼게요. 37도죠. 약 1도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야외에서 정말 가성비가 킹성비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나마 낮은 나아요. 밤이 되면 길이를 대충 재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하나 더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가 완전 뜨는 게 없도록.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짝도 해줄게요. 여기가 아니구나. 딱이야. 쪽이 있고 약간 꼬매꼬 야들야들한 쪽이 있어요. 야들야들한 쪽으로 붙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텐트를 처음 사고 나서 잠을 잤어요. 약간 우구심을 가진 채 잠이 든 거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깼어. 아, 뭐야?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밖에 겁나 춥다. 비엔나 소세지 아니고 침낭입니다. 텐트 안 시야입니다. 안에 가지요. 불을 한번 꺼보고 올까요? 불 꺼졌다고. 지금 어디 맞아? 잘한다 잘한다니까 잘한다. 잘하고 있어. 칭찬해 칭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별을 따왔어요.
월동 준비를 다 끝내놓고 눕다 보니까 아우 따뜻하다 따뜻해 아주 후끈이야. 아 잠이 솔솔 오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11시 반이 지났네요. 저는 미국 주식 나스닥을 보면서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숨에 건강을 얻으시고 날숨에 재력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빠 빠빠빠빠. Thank you.